굿데이 유튜브 빠삐용입니다. 요 직전에 영상에 보시면 GSR 차주가 타이어를 끝까지 사용하지 못했고 사용을 하였고 라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치킨 스트립 타이어를 끝까지, 우리가 보통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모터사이클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과 닿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경계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죠? 여기 타이어에 보시면 딸같는 흔적. 신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쪽으로 마찰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새거가 되겠죠. 보통 여기 타이어 가쪽에 대해서 이 타이어를 얼마만큼 가쪽까지 문대면서 타느냐를 일반적으로 라이더가 뭐, 아, 이 사람 이거 오토바이 좀 타네. 아니면은, 이 사람의 담력이 대단하네. 간 튜닝이 잘돼 있네. 그런 척도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치킨 스트립이라는 그 그러니까 사용이라기보다는 마찰되지 않은 이 영역을 거의 0에 가깝, 거의 이제 다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웬만해서. 특히 공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타이어의 공기압과 그리고 타이어의 편평비에 따라서 이 타이어를 어디까지 쓸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타이어를 끝까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린 앵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누웠다, 코너 돌아가는데 눕는 각도, 이걸 린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를 얼마나 누우면 누울수록 타이어를 끝까지 쓰느냐.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모터사이클의 최저 지상고, 스텝의 높이, 위치, 뭐 여러 가지, 머플러, 배기관 파이프 위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뱅킹의 각도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공도에서, 일반 도로에서 이 뱅킹 그만큼의 린 앵글을 많이 주면서 타려면은 합법적인 속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굳이 해낸다면은 거의 U턴에 가깝게, 저속에서 U턴에 가깝게 모터사이클을 돌리면은 가능은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험이죠, 그건 사실. 굳이 그렇게 해서 모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어가 일단은 그런 린 앵글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코너 진입 속도와 코너 탈출 속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린 앵글을 최대한 높은 각도로 주고 탈출할 수가 있죠. 근데 이린 앵글 자체도 많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트랙션 확보라는 게뭐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이용해서 트랙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린 앵글을 유지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통상 린 앵글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터사이클의 그런 밸런스, 안정성에 대한 밸런스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당장에는 안정적으로 코너를 누워서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언정 쉽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가 스로틀을 얼마만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도 이 밸런스가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타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여주기식이라면 그렇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들, 어떤 라이더들을 평가할 때이 타이어의 그 치킨 스트립 부분을 가지고 라이더를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내 자신이 별거 대단하지도 않지만 내가 모터사이클 굉장히 와일드하고 어그레시브하게 탄다고 뽐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도 많죠. 평상시에는 트랙데이 때 트랙 정말 열심히 다니시면서 공도에서는 바이크를 거의 타시지 않거나 타시더라도 굉장히 점잖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뭐, 타이어에 뭐 얼마만큼 딸갔니,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어떻니, 운행하고 있는 바이크가 어떻니에 따라서 그 라이더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예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너를 돌았을 때 타이어가 평상시에 이렇게 뉴트럴 상태, 요런 주행 상태에서 코너 린 앵글이 들어갔을 때의 그 타이어의 형태가 변화가 돼요. 타이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형상 그대로, 이런 형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찰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은 타이어가 밀립니다. 밀려나요. 타이어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형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타이어 마찰되는 딱그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이 뾰족한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 이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꺾여서 타이어가 변형이 돼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가쪽 안쪽 부분까지 끝까지 다쓸 수가 없어요. 다 거의 다못 써요. 이게 이 중간 부분이 밀려서 이렇게 가쪽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더라도 타이어를 보시면 항상 마찰되는 부분 이상 마찰, 그러니까 딸가는 흔적 보기도 어렵고, 왜냐면은 그 타이어가 중간 부분 근처가 딸고 있지만 그 타이어가 밀려서 가쪽도 같이 이렇게 딸고 있기 때문에 가쪽으로만 탄다라는 그런 말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